제주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이 제주에 있는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수시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사이먼 측은 돈의 상권과 경쟁하는 브랜드는 곧바로 철수시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에서 운영 중인 프리미엄 아울렛 한 매장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이 매장은 영업 6개월 만에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상권에서 운영 중인 제품과 같은 브랜드를 아울렛으로 입점을 제한한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했다며 도내 상인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는 아울렛 운영자의 정부 권고 사항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렛 개점 때부터 중복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중복 브랜드 매장까지 입점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매장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반을 한 상태에서 시정 조치를 하면은 아, 알았다. 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달 동안 장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빼면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아울렛 운영자 측은 상인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매장을 철수한 것은 상인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재나 후속 조치 노력은 미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운영자 측이 판매 중단 등의 자진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이행 명령 고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심의를 미뤄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부족과 반복되는 중복 브랜드 입점 논란으로 아울렛 개점 초기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들과 맺은 상생 노력 약속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